이번 이야기는 싫어. 고양이 시체와 그 여자. 안녕하세요. 지금 공공대학 주변에 살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집은 오피스텔이고요. 집 앞에 우체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밖에서 우체통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몰래 확인해보려고 인터폰을 켜봤어요. 인터폰 켤 때 소리 안 납니다. 근데 어떤 긴 머리를 하고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우체통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손을 뻗어서 우체통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이 뭔가 소름 끼쳐서 저도 모르게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아, 그런데 인터폰을 켤 때와는 달리 끌 때는 삐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구야? 문 열어. 이러면서 문을 막 하면서 두들기는 겁니다. 누구야 문 열어 하면서요. 저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문 두들기는 소리도 나지 않고 인기척도 나지 않은 듯 해서 안심하려는 찰나에 벨이 울리는 겁니다. 인터폰을 켜고 봤더니 그 여자가 어디서 모자를 구해왔는지 모자를 쓰고서는 택배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아까 그 여자인 게 분명해서. 그럼 그 앞에 놓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아니에요, 사인 해주셔야 해요. 사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아니요, 놓고 가세요 라고 말했더니 다시 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국 무서움에 인터폰을 꺼버리고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더니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와 무언가를 찢는 듯한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기다렸던 중 소리가 멈춰서 한참 기다려보고 문을 열어봤더니 고양이가 죽어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우체통을 확인해보니 이상한 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며칠만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시덥지 않은 일로 무서워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여튼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 얼굴이 휑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퀭해? 잠 못 잤어? 야, 밤에 문 긁는 소리 안 났어? 아니,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야, 너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무서워지러 가니까 얼른 가라. 그래서 그럼 그냥 집에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대답하며 친구가 기겁을 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니 친구의 우체통은 긴 머리카락이 수북히 휘감겨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올라가 버리고 저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엄마가 살고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초인종을 누르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열려있었죠. 엄마가 문고리를 열고 다닐 리 없는데 말입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놓고 다닐 리가 없는데. 이 생각과 불안함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 여자 한 명이 서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아, 동생분이세요? 언니 친구예요. 잠깐 뭐 좀 가지러 왔어요.
이러면서 언니 책상 위에서 아무거나 집어서 가지고 가더군요. 저는 현관문을 잠근 후 엄마와 언니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1년째 저의 가족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룻밤 재워주었던 친구 역시도 말이죠. 가끔 문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 여자가 자꾸 저를 어딘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왠지 현관문 열면 그 여자가 쫓아올 것만 같습니다. 무섭습니다.